진돗개에 대한 그 혈통소에 대해서 좀, 네, 그게 뭐 국경협회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진돗개 혈통소랑, 네. 예, 교통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혈통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악돌이, 예. 뭐 부산의 뭐 수호, 네. 무슨 어디 관악구의 호돌이, 그리고 사진에서 이 모양이 아키다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전견협회 혈통이구나. 거기 참표이구나. 자, 국경협회 보인다. 국경협회는 백동이, 황돌이, 뭐 왕돌이, 삐루, 뭐 요런 이름들이 있어. 그것은 국경협회 혈통이다. 그러면 국경협회 혈통은 지금까지 혈청 검사를 해서 공인을 받았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것만 길러라. 그런데 사람들이 진도서 가져오거나 딴 사더라도 국경협회 조건 내고 싶어요 하고 내더라도 그 안에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순잡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순혈 농도에 대해서 그런 거지. 그걸 말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60년도에 진도에 들어가 보셨댔잖아요. 67년도 이때. 그 예전에 진도에 갔을 때 지역별이나 아니면 용도별로 그 생김새나 체형 두상의 차이가 있었는지 당시에. 진돗개가 이제 색깔이 쇠파트처럼 검어스름한 것도 있고, 그 제구라고 그래. 그게 있는데, 그 맛이 나는 게 어디나. 예를 들어서, 이제 쇠파트는 지금부터 108년 뭐그 정도에 쇠대판이라는 사람이 코란도라는 개한 마리를 만드는 거야. 자기 토종개에다 늑대가 붙은 걸, 늑대를 총으로 쏴 보내고, 그걸 새끼를 뺀 거야. 그래서 말을 이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해, 지금. 조상이 한 마리야. 쇠파트나 기주나 악기다란 한 마리만 딱 보면 잘생긴 걸 알아, 우리가. 참, 진돗개는 우리나라 사람 같아. 다양해. 우리 셋이 얼굴이 다 틀려. 그거를 나는 잡종신경을 보잖아. 그럼 사람이 나를 시험해요. 나한테 개를 가져가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분이경으로 1년 만에. 요만한 거 가져가면 이만하게. 나는 좋습니다. 그러면, 총재님 역시 뭐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나는 안다, 이거야.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개도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다. 똑같은 공동적인, 그분을 공동적인 곡을 찾은 거지. 아니, 그 당시에 진도에 들어갔었을 때, 가서 똑같다, 이거. 어디나. 맛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얼굴만 틀려. 크고 작고 약간 그러지, 엉덩이 부분이 곡선과 진돗개가 7, 8cm 올라갔다가 꼬리가 좌나우로 간다거나, 부채가 축축 퍼진다거나, 그 특징은 똑같다는 거야. 귀가 쓰면 안 돼, 일단. 이건 일본 개 잡종이야. 귀가 우스웠다거나.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은 누구나 똑같다, 이게. 지금 틀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발전한다고. 지상면에는 백고 마을, 어디는 황고 마을로 정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개들이면 그 안에 개들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땐 물어본 솔직히. 이유가 이제 다시민 노랭이라고 인터뷰한 걸 보면 각 지역별로 뭐 굴개가 있었고 오소리 잡는 굴개가 있었고 또저 고라니를 잡는 이제 또 개들이 나 있었고 그 박인호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리고 나보다 또 나이가 2살 작은 줄 알았는데 움직이 움직이길래 이 건방진 놈 그래놨다가 내가 참았는데, 그거 저 누가 보면 나이가 많아 보이길래.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또 멧돼지 잡는 개가 잘 들어. 그건 이제 있었고 그분이 아는 척하는 예. 말씀이고, 그분이 개를 길렀어요. 예. 그 진도산이라고 껑충한 블랙 하나 길렀어. 우리가 보면 뭐. 그런데 노래라는 건그 사람이 길르는 게 아니고, 강화도에 있고 소령 출신이 돼지 기르는 사람이 길다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참 좋아요. 근데 진도에 가면은 시장 가면 만 원이면 개를 사는데, 이건 몇만 원 달라리거든, 할머니가. 그러나 너무 개를 좋아하니까 이분이 그냥 비싼 거를 사온 거야. 큰 돈이야. 사가지고 와서 길렀는데, 크다가 도산에도 막 물려 찢어져도 막 들어가는 그 근성이 있었어. 여기가 좋았는데, 박인호라는 그분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뭐 집에 무슨 있으니까 그러다가 놓은 거야. 그냥 받은 거지. 받아서 이분이 거기다가 치밀 붙이고 사냥도 다니고 그랬는데, 저번 붙였는데 그만한 게한 마리도 못 만들어냈어. 그래서 김길종이라고 나보고 형님 하는데 진도균 옆에 나도 거기서 저희 심사위원을 했으니까, 그 심사위원 좀 부심하던 심사위원 지금은 목사님하고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그걸 빼가줘서 날 줬지. 내가 번식을 해서 1대1에 3대 4대 5대를 다 만든 게 그게. 그래서 그 개가 김포 강화 쪽에 있어가지고 강화 노랭이 김포 노랭이라 불렀다가, 그 사람이 당신이가 당신이 노랭이야. 내가 가져와서 이름 바꿨어. 서울 노랭이. 난 서울 살았거든, 태릉에. 그래서 나는 그 혈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닮은 개도 있고. 난 모견이 좋아야 나와. 모견이 70%야.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굴개, 사냥개, 돼지사냥개, 그건 뭔 뜻이냐? 뭔 뜻이냐? 우리가 88년도에
체육, 뭐냐면 세계연맹국 우리 올림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 나라와 맨 나라가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막 개 잡는 거 잔 찍어서 보내고 막 방해를 지었어. 같이 하자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땄잖아, 오다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현명한 우회 높은 사람들이 한 10명의 박사를 조직해가지고 80년대부터 이렇게 다 조사한 거야. 그래, 진도에 가서 우수하다는 거 천 마리를 조사를 했어. 천 마리를 조사해 보니까 대형도 180마리가 있더라, 이게. 이거 아끼다 말한 게 거기까지는 미무시지만 하여튼 좀 크다 싶은 게 58되는 게 좀 있더라. 그 다음에 시바가 38이야. 그런데 45되는 개가 있더라, 이게. 진도개는 48부터 53이 표준인데 표준에 미치지 않는, 아, 요거는 브리더가 사냥하는. 노랭이는 그래도 좀, 그것도 한 40부쯤 되는 게야. 그 표준에 좀 가까워. 또 작은 개가 있는데, 그거는 오소리 잡는 게. 고기 한 100여 마리. 큰 게 180마리. 소형이 100여 마리, 180마리. 나머지 한 7, 800마리가 다 표준에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중요한 견, 그래서 표준을 우리나라 진도에 중요한 견이라고 모두를 박은 거야. 그런데 꼭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고, 각 곳에서 나다 보면, 요게 그걸 또 놓는 거야. 유전이라가 참 무서워. 그 문열이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작게 태어나면 그걸 잘하더라, 사냥을. 그걸 굵게라 그래가지고, 오소리 노루구리 잡는 데 사용을 하고, 키가 큰 게, 대형은 노루 잡는 게로 사용을 하고, 중간 게, 노래 같은 거. 그러면 개 잡는 게, 이런 사용하고, 노루 잡는 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개마다 자기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지, 개가 특징은 똑같다, 이게. 노랭이도 쪽박기가 귀가 앞으로 숙고, 꼬리가 딱 말렸어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브리딩을 잘해도 문열이도 태어나고 큰 개도 태어난단 말입니다, 사이즈는요. 그러다 보면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압이라는 게 스피치 견종들은 대부분 이렇게 꽉 물고 있지 못하고 호흡 때문에 놓고 다시 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노랭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딱 물고는 표범하고도 놓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돗개들이 원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테리어하고는 다르지만 테리어처럼 강인한 압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 그런 개들이 옛날에도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랭이 기르던 시절 그 전부터 진돗개 기르는 집은 다 간판에 진돗개라고 빨간 게 써 있어. 개조심이야. 무조건 사람 물었어. 노랭이는 상당히 그게 현명한 개였어.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